기운이 10시 10분인가 7분에 부산 가기 전에 둥규야 안녕 보자. 우리 집 도착한다던데? 은호는 몇 시에 가는데요? 야, 기훈아, 사람들이 은호 챙기라는데? 은호 지금 지갑도 없다고? 근데 은호가 내일 거북이 형 결혼식 때문에 은호도 가긴 가잖아. 애쓰는 지금 쉬고 fuck with me 하하 이런 내 모습을 나빠하면서도 고개를 젖히고는 숨이 가빠. 은호 지금 봄설이랑 방송 중이라고요? 저 그러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놓아 baby 낮밤 이제 막판이란 말하고 또 너를 맛봐. I wanna love, I just wanna fuck. 너도 알지 의미 없어. 헤어졌다고? 이 새끼 뭐하는데? 어디서 뭐하는데요? 잠깐만 은호 끝났다고? 혼자 방황 중이라고? 아니 근데 기훈이가 10시 50분에 기차를 예매해놨거든. 이 허수아비 새끼 뭐하는데 이거? 허리 때려버릴까 보다. 예.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 what's love. 케이 형이 전화하래. 아 그래 기훈이 형이랑 케이 형이 나 챙겨주시려고 그러네. 우리 아, 우리 형들 안 챙겨도 돼? 어 아니 나 지금 본폰이에요 여러분들. 본폰 이 자식 금세 눈치채버렸어. 어 안 챙겨도 돼? 아 케이 형 어디세요 형님? 예. 나 집이지. 어, 이거 방북돼도 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본폰이라 이게. 형 어디세요? 나 전화 와서 꺼졌어. 우리 기훈이 형님이 나 챙겨주시려고. 나 기훈이랑 10시 50분 기차기는 한데 다들 어디세요? 넌 몇 시에 가냐? 하율이한테 지갑 맡긴 게 아니라 넌 몇 시에 지갑은 가냐? 저기 있어. 야 기훈아 11개 감사합니다 우리 뭐래? 태무누님 나 기훈이랑 10시 50분 기차 탄다고? 10시 50분에 기차 타면 늦을 텐데요. 사과만 양 관님 별풍선 100 떠주세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어? 한 어? 10시 50분이면 늦지 않나? 1시 결혼식? 어 오빠 지갑 없다. 저 하율이 진짜 하율이야 저거? 예. 아 야 10시 50분 밤 10시 50분 지금 간다고요? 야 하율아 내 거 좀 챙겨줄 수 있어? 어? 하율아 나 하율아 내가 전화 때릴게. 이 하무새 새끼. 지갑이 없다고? 나 찾았다고 전화 왔는데 아까? 지갑 찾았다고 전화 왔다니까 하율아? 니네 있었대. 나 휴대폰도 들고 와야겠다. 기운이 다 갈 텐데. 에이 이러네. 어 하율아 이거 본폰이다. 전화하면 안 돼. 하율아 찾았어. 아유라 니 좆팬다. 아 형들 방폭되잖아요. 기훈이 형 어디요? 같이 만날까 셋이? 브라더 오늘만큼은 K4 오케이? 예 어디로 갈까 형들? 어디야 같이 갑시다. 야 아유라 다행이다 유유. 그래 아유라 너 덕분에 게스트 방송 잘하고 잘했고 어? 야 아유라 내 거 좀 챙겨다 줄 수 있냐? 너 비행기 탈 거잖아. 김포 공항에 있대. 나도 가자. 야, 나 휴대폰 어디 갔어? 진짜 나랑 다음에 둘이 어? 밥 한끼 해요. 어? 잠깐만. 나 휴대폰 어디 갔어요? 야, 기훈아, 형 폰으로 전화 좀 해봐. 기훈아, 형 폰으로 전화 좀 해봐. 냉장고 안에 있다고? 아레나에 있다고? 아레나 안 갔는데? 야! 화장실 있다고? 화장실 없던데? 야! 어!
야, 은은 어떡하냐? 뭐래? 니 토. 아, 씨발 새끼 전화 나가네. 병신 같은 새끼야. 저거 만나달라고요. 아, 전화 왔어. 왜? 아니, 새끼, 같이 하라고 채팅 좀 하시는데 채팅 절대 안 보는데? 아, 진짜. 근데 전화, 저 새끼는 전화하면 또 폰 꺼지잖아. 아,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폰이 꺼졌대요. 어. 저 새끼 제 얘기 뭐지? 예매 효과 물어보면 대답이 없던데? 그러면, 예매, 은호, 잠깐만, 기다려봐. 은호 뭐 서울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나 10시 50분이니까 지금 형님 집 갔다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은호로 우리가 도착하는 지금 와야 되는데. 근데 은호 제목 바꿨다. KX 기운 부산행으로. 저 새끼 뭐야? 병신 같은 새끼. 아 진짜 기국시 조폐라고 했어. 진짜 그 남자 주목할게. 아 뭐지 남자 자기 할게요. 니 지금 미필이라고 무시 존나 하네. 말한다고 하는데. 기훈이 형 만나면 허리 한 번만 쳐봐주세요. 내것도 해주세요 형. 야 니 야 그 뭐야 은호 것도 예매해달래. 은호 것도 예매 좀 해라. 네 해주세요. 저도 갈래요 형님. 야 그리고 니 집 어디쯤인데? 삼성동에서 은호 태우고 와도 되는데? 저도 갈래요. 예? 아니 니 집 어딘데 정확히? 방제 왜? 나 서울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지금 어디냐면 존나 빼고 싶노. 여기 지금 현충지요. 현 뭐? 아, 그래 하유라 고맙다. 동작 어? 동작 그, 저기 서울. 어, 진짜 아 그러면 은호를 택시 태울게. 근처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본집에 가만히 가만히 있어. 예? 네? 아 시발 예 해야 되는데. 가리바리 마사지로 해야 되는데. 야 봉준이 전화한다. 일단 끊어봐. K형 집으로 가라고? 예 누구요? 봉준이. 어예어 땜무 누나 고마워. 나 K형 집 주소 모르는데. 57번지 여보세요? 어 봉준아 나 방송 중. 강호형 광어 형? 어. 어 그래 돼지야 얘기해. 형 오늘 부산 오나? 아니 기훈이랑 얘기해봤는데 오늘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내일 또 아침에 올라가면 너무. 오늘 클럽 데리고 가죠. 오늘 클럽을 데리고 가달라고? 어. 내 못 들어가서 너 혼자서? 네 방송 중 아이가? 아니다. 근데 내 방송. 데리고 가도. 내 방송 중이라고 얘기했대 니한테. 니가. 어. 상관 없다 왜? 그래? 아, 또 클럽 가자. 응, 안 가. 하여튼 BJ 새끼들 존나 관종이 씨발 새끼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 오늘 감전동 가서 조팩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김밥튀김 먹겠습니다. 김밥튀김 먹겠습니다. ML 한우님 별풍선 129 더 주세요. ML 한우님께서 별풍선 12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그리고 아까 그 뭐 채팅창에 정모 얘기 나왔는데 정모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모 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어, 김밥튀김 내일 닫는다고? 왜? 왜요? 그럼 감전동으로 가지 말까? 감전동으로 가지 말까? 일주일 동안 안 한다고? 아 일요일 안 한다고? 근데 제가 거폭형이랑 나 몇 번 봤지? 나 두 번 봤나? 한 번 봤나? 아 두 번 봤거든요? 두 번 봤는데 형님이 청첩장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그러니까 누구심 이렇게 답장했어요. 그래도 남자니까 가야 되겠죠? 여보세요? 형님. 어. 두 번 봤어 두 번. 야 여보세요? 어 은호 우리 집으로 출발했다. 기다렸다 먹고 오자. 형님 일단 가면. 어. 뭐야 집이 저희는 집이 다 왔거든요. 어. 형님 내일 오세요. 어 알겠어. 네. 어. 근데 지금 6km 남았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또 내려오라고 그러노. 어. 사이가 좋죠. 저랑 풋살할 때 한번 봤었고 그리고 공식 방송에서 한번 봤었고 두 번 봤는데 봉주 또 전화하는데. 여보세요? 부산역 몇 시 도착인데? 부산역? 응.
부산역 10시 50분 기차니까 뭐 12시 몇 분에 도착하지 않겠나? 아 진짜? 어 마중 갈까? 어 오면 좋지. 어 기훈아 형님. 어 저도 방송 잠깐 해도 되나요? 어 해도 된다. 켜주면 안 될까? 저 잠깐 피그려가지고 신들한테. 아따 그럼 니 올라왔나? 올라와. 내 형님 늦어요 저희 진짜. 아 그러면 뭐 모바일을 킨다고? 모바일 켜야죠. 아따 그럼 니 지금 모바일 켜라 빨리. 그러면 형이 거기로 메스 시키게. 어 오케이. 어 아이 봉준이를 어떻게 괴롭히지? 아 씨발 존나 열받네 진짜. 시청자분들 봉준이 괴롭히는 방법 없어요? 이 새끼가 지가 요즘 해병대랑을 까먹은 것 같아. 어 이 새끼가 자꾸 이렇게 저랑 기훈이도 그 무엔터 분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좀 약간 자기 갑질하고 그질하는 것 같은데. 왜? 데리러 올 거가. 어? 데리러 올 거가. 펩시가 가자. 싸고 있는데. 그니까 오줌 싸는 걸 떠나서 데리러 올 거냐고. 님 별풍선 129 더 주세요. 봉준아 데리러 올 거야? 전화 끊었네요. 아 이제 어떡하지? 결국은 오늘 방송 창렬이네 키우키우. 그래서 내가 오프닝 안 했잖아 일부러. 일부러 안 했잖아. 저 봉준이랑 주먹이 운동 한번 할까요? 이제 콩벌레 한번 만들어? 어. 응? 어 형님! 담배 보고 있는데 걔 형? 오랜만이야. 응 담배 냄새. 응. 올라가죠 1층까지. 왜? 택시 어디로 옵니까? 어? 일로 와요 택시? 아니. 그럼요. 오너가 형님 집 압니까? 어 우리 집 가르쳤는데. 오케이 갑시다. 아 근데 진짜 뒤질 것 같아 허리 아파서. 왜? 형님 허리 안 잡았죠? 근데 왜 이렇게 깔렁찍은 거 아니야? 옷상 안 돼요 오늘. 그럼 걸어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타면. 아 저 진짜 허리 존나 아픈데. 아 오케이 갑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움직여서 줘야 된다니까. 은호한테 이거 택시 잡고 좀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은호 지금 어딨어요 형님 저 새끼. 아 그래서 존나 펴고 싶던데 진짜. 근데 이게 내 상관 때 좀 주면 안 돼. 아니 제 거라고요. 준비했어요? 어? 씨발 이름 써놨어요? 아니 이거 내가 존나 내가 달았어. 형님 꼬치가 달렸잖아요. 어, 무서운데? 왜? 야 봉준이가 전화 와서 데리러 온 적이. 그 새끼 공갈이에요. 야 근데 그렇게 경치나가. 아 챙겼다고요 결혼식 옷도 개깔롱나게. 근데 이렇게 많이 오지 않나? 안 오지 지랄. 거북형인데 거북형 안 오면 이렇게 오는데 뒤풀이 안 오나? 니 뒤풀이 안 오나? 허? 저 아니 이렇게 아직 오늘 나오라 안 되죠? 아 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좀 빨리 못 움직여요 진짜. 거동이 존나 불편합니다. 신발 찍은 거라고. 지는 무슨 대학교에서 바스락 하면 맨날 바스락 하고. 아니 신발 찍은 거라고. 보여줬다고요. 네. 미쳤네. 손님 11층 패셔도 못 봤어. 야 근데 우리 기차 놓치자. 야 놓치면요? 은호 패면 돼. 은호 패야죠. 은호야. 사실상 저는 광명역 가면 15분 만에 가거든요. 아 저 짐들이에요 짐들. 아 허리 아픈데 머리 계속 빨리 가면 진짜 저 허리 아니라고 진짜. 여기 입구가 두 개인데 어디로 가야 돼? 군영이 두 개인데 어떻게 군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여기 어디야? 어? 그러니까 신동중학교 앞이 누구로? 어? 신동중학교 앞이냐? 은호야? 아 저 씨바 새끼는 왜 폰을 그냥 지 쓰는 폰을 왜 방송을 채우고 지랄이냐 저 새끼. 어. 은호 어디 있는데? 뒷군영이라는데요? 중학교 앞이라고 물어봐. 중학교 앞이에요? 방종하고 전화한대요 형님들. 형님
야, 니 네? 다음 달에 번지점프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좀 개? 아니 좀 개? 아니 무슨 씨발 제 매니저예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아니 이 형님 제 매니저예요? 아니 우리 우리 다음 달에 번지점프로 가야 된다니까? 아니 왜요? 왜? 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 이유 말고 뭐 갑시다. 형 이번 달에 창렬로 방송해가지고 번지점프로 가야 되거든. 난 항상 니랑 함께잖아. 진짜 이 새끼 미쳤나? 잠시만요. 저인데 오늘 왜 가져가? 아니다. 오늘 아니네. 뭐가 며칠 잔 된 게 나 이거 꼬맹이. 전화번호. 여보세요. 형님 저 킹콩 커피예요. 거기 어디고? 킹콩? 킹콩 커피. 킹콩 커피 앞이라는데요 형님? 그 이상한 아파트 이거 차 들어가는 곳인데요 단지. 그러면 그 반대로 돌아와야 돼. 그 신동중학교 앞으로. 택시 내렸나니야 이제? 아니 택시 타고 있어요. 그 반대로 돌아 다른 구정 있거든. 그거 좀 오면 된다. 다른 구정이 있는데 그로 가시오. 오케이 오케이. 뭔저 구경 구경. 야 씨발 니는 폰을 한 개 들고 다니냐 은호야? 네? 니 폰이 한 개냐? 폰 두 개예요 형. 근데 나 이거 방송용 폰이 마탱이 가서 지금 내 본폰으로 킨 거예요 급하게. 아 진짜로? 야 그럼 하율이는? 네. 하율이도 같이 가자. 하율이는? 하율이는? 하율이는 여기 본집에서 부모님이랑 있는데? 아이씨 야 그럼 니 오지 마라. 야 근데 니는 왜 여자친구랑 또 딴 사람 딴 여캠이랑 합방 거라냐 은호야? 아 뭐 여자친구예요 기다려봐 일단 이게 택시 좀 가. 좋은 거. 야 저 깜방이 니가. 깜방이 니냐? 깜방이 아니야. 아니네. 그거 바로 타고 가면 된다. 그래 그거 타고 빨리 가자. 타고 가면 좋다면 되잖아. 이 타고. 우리 이거 타고 가자. 아 니 거둬야 되나? 빈 차 있는데 이거 레미안. 뭐라고? 레미안. 그래 나 레미안 아니다고? 근데 레미안 저 입구예요. 여기서 거죠? 어디? 이쪽으로. 나도 입구인데? 야 여기 지금 레미안 큰 그 돌 이름 때려져 있는 곳 여기에요. 나도 우리 집을 잘 몰라 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니 아, 오지네. 그냥 한 바퀴 빽빽 도면 이제 내 팔행이 오시거든. 그냥 내 이제 안 뛸 수가 없다 눈에 바로 보인다. 일로 가서 그냥 큰 라인 따라서 쭉. 중학교 앞에. 그냥 볼게요. 중학교 앞에? 중학교 아세요? 신동중학교인가? 맞죠? 맞다. 신동중. 여기 길이 너무 복잡하네. 아, 이 새끼 존나 미피네.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미친놈아. 기차, 못 어떡할래? 내일 찍고 바로 달기 건데 뭔 소리예요. 와, 씨. 그럼 뭐 택시기사님 타서 가는 거냐? 보는 중. 이건가? 택시 아니잖아. 아, 택시 아니구나. 야, 근데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요. 아 존나 펴고 싶네 진짜 오늘. 아 메르치드 다 이제 차 도로 쪽이야. 아니 미치고 아 진짜 저거 존나 아파 이제 건들지 마세요 진짜 개빡치니까. 저거? 어디 보이나? 아 이거 축구공 들고 있어요? 축구공? 지랑 뒤차 볼까 이씨 뭔 축구공이야 아닌가? 어? 존나 형 닮은 사람이 축구공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형님 응? 30분 남았거든요 지금. 응. 갈 수 있어요? 아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CU 알아요 CU? See you? 예. 네. 어딘, 아니, 당신이 길을 설명하라고, 당신이 집이잖아. 그쪽 몰라요. 와, 저 미친놈들이네, 진짜. 도로 쪽으로 나와서. 와. CU 쪽에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CU 저긴 것 같은데. 아니, CU가 전국이 몇 개인데. 잠깐만, 그걸로 가볼게, 기다려봐라. 잠원 한신역인데. 어? 어? 잠원 한신역이래, 한신 아파트. 한신 아파트 나왔는데? 몰라요. 아, 진짜, 씨. 일단 잠깐만요. 어? 근데 막차 10시 50분이거든요? 일부러 막차로 예매했단 말입니다. 야, 아니면, 여기서 만날까? 지금 저 안 보이시죠? 니 뭔데? 아, 니 뭐 타고 있는데? 잠시만요. 어? 이게 뭔데? 아니 근데 진짜 미필들이 길 존나 못 찾는다니까 진짜. 아니 형님은 뭔데 당신 왜 집 근처로 집 아무것도 몰라요? 나 모른다 나 안 나오는데 산책까지도 한 번도 안 해요? 안 해 커피도 안 마세요? 안 마신다. 아 저 형님 돈 다 뺏어 보고 싶네 진짜. 아 just wanna love. 여기서 만날걸 같은 강남입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놓치면 뭐 차, 뭐지? 자동차 타고 가면 되긴 되는데. 아니, 또 잤나? 왜요? 뭘? 이 새끼 또 잤나? 미친놈이. 어, 은호야. 어, 어디에요, 형? 아니, 니가 어딘데? 아니, 버스 정류장 쪽. 형, 잠원 한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아니, 강동중학교로 오나? 강동중학교. 아니, 아니, 그 뭐야. 그 아파트를 끼고 한 바퀴 돌라 그랬어. 아파트 끼고 한 바퀴 돌았나? 끼고 돌다가 포기. 아니, 끼고 돌다가 왜 포기하는데? 포기를 왜 해? 포기를 왜 하냐고!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에? 왜? 형 일로 와봐요, 여기. 형도 반박 돌아서 여기 가운데야 돼, 여기 딱. 아니, 한신. 아, 택시 기사가 존나 보라해요. 어? 택시 기사가 존나 보라한다고. 미국 스테이지 설마 택시 내렸어? 네. 와, 진짜 존나 미피네, 병신 새끼 진짜. 아니, 형님 잠시 봐. 야, 기다려라. 택시 한번 타볼게. 아지야! 저. 어, 너. 아지야! 빨리. 아지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은호야, 니. 봤나? 어디에? 은호! 은호! 학교 있어, 학교. 어? 학교. 어, 학교, 학교. 학교. 그래. 형! 아무나! 어? 아, 잠시만요. 산이 잠시만요. 산이 오거든요? 아! 우리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어떡해. 뭘 형이야, 이 병신아. 어딘데, 은호야? 신동중학교. 그래, 거기. 여기야, 나 지금요. 소리 질러봐. 형! 아, 좀 크게 질러봐라, 미친 새끼야. 형! 신동중학교, 그니까, 이마, 신동중학교 뒤에 가 있는 거야, 이거? 신동중학교인데? 아, 씨발, 존나 초딩이네, 진짜, 이씨. 아, 형, 중학교야? 야, 오토바이 소리 들리나, 오토바이. 자, 폭주형 한번 잡을게. 기다려라. 어? 형, 어딨어요? 혹시, 얼굴 좀, 김국진 닮았고, 허리 아래고, 메르치 닮은 사람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신동초등학교가 어디에요? 신동초등학교, 아, 절로 가면 돼요? 네. 이거 신동중학교잖아요. 네, 그 옆에가 신동초등학교. 아, 그 저 아, 예, 끝에 있구나. 뭐지, 여기? 야, 야, 신동중 물어줬나? 저 신동초. 신동중으로 오라고! 어디? 오토바이 뭐야?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형 오토바이 타고 있다고? 아, 이 새끼 진짜, 이씨. 멋있네. 오토바이 그 줄 묶어 갖고 한 달려줄까, 임마. 어, 기윤아. 어, 예? 맞다, 맞다. 형. 잠시만요. 어, 은혜 어딘데? 저 앞에 오토바이 왼쪽. 아, 이 새끼 버릴게요. 아, 열받는다. 그냥 갑시다. 아, 이 새끼 버릴게요. 아, 도저히 못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아, 존나 미피네, 진짜, 이씨. 이 새끼 버릴게요. 예. 네. 아니, 형님, 여기 서울역까지 몇 분 걸립니까? 빨리 그, 찍어보십시오. 형, 카카오 내비 있어요? 있다. 서울역, 빨리. 은호! 와, 저 메르치 새끼 저기 있네. 몇 분? 어, 18분. 오, 갈 수 있는데? 오, 갈 수 있다. 야, 지금, 야, 은호야, 택시 그 마음가를 잡아라! 그 택시 잡아라! 오케이, 형님 18분 걸리거든요? 아니, 갈 수 있어. 아유, 부끄럽다. 은호야, 탈 수 있어? 그 탈 수 있니? 어, 잠깐만. 형 허리를 다쳐가지고, 빨리 오라고요. 아, 씨발. 어? 야, 이 존나 미친 새끼야. 메르시 대가리 똑딱 불러, 진짜, 이씨. 지금 허리 아프지 않아요? 어, 존나 아파. 이 씨바 새끼. 무슨 내가 이기니까. 어? 아, 유리 있냐? 아,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님. 어, 안녕.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기장 위에 병자라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쏜다. 허리 다쳐가지고요. 조심하지. 기사님 그
서울로 가, 저희 50분 차거든요? 탈 수 있을까요? 어디, 서울역이요? 예. 아니, 수소하러 가지 왜 근데 서울역 간대요? 수소가 뭔데? 그게 뭔데? 와. 수소에 어? SIT라고 기차 있어요. SIT 방송 안 돼. 아, 봐, 어차피 방송 안 하는 상관 없는데. SIT가 방송이 안 된다고? 어, 형 SIT 전문사도 방송 안 되던데? 서울역으로 가면 돼요? 예. 예, 예. 혹시 한, 요새 얼마나 걸리나요, 기사님? 50분 차에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버튼 벙 누르면 이제 막 푹 막 300개 정도 넘자. 옆에 있는 애가 따블 드린대 빨리. 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난 그냥 혼자 가서도 되는데 괜히 씨가 3명 꺾어놔가지고 기차형만 3배로 더 들고. 너 어? 왜요? 나 배고파.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뭐 어떡하라고요? 당신이 배고픈데. 서울역 가서 햄버거 좀 사가야겠네. 햄버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씨. 그 새벽 차도 있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없다. 없다고? 이게 그게 아니야. 10시 50분이? 좀 뺐네요 형. 무서워요. 그냥 그 여기서 몇 분 정도 걸려? 몇 분 컷 정도 되나요? 몇 분? 네.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빨리 가면 돼.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예, 그냥 밟아주세요. 예. 목숨 걸고? 예. 그냥 분노의 줄주 반디젤 마인드로. 예. 반디젤 마인드. 진짜 여기서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돼. 지우개 들겠습니다. 티켓 예. 안 돼 있죠? 아, 돼 있어요? 야, 새 거, 세 명 거 줄을 끊었냐? 아니, 뒤에 진짜 메르치 팀들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존나 열받으니까. 세 명 거 끊었거든요? 특석으로. 오. 아니,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데 나보고 저, 네. 목숨 걸고 가라는 얘기? 아니,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니, 저 뒤에. 아니, 뭐, 케이 형님. 어? 형님 아버지 뭐 기차 아는 사람 없어요? 전화해서 좀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잡아놓으라 그러면 되지. 겁나 쓸모없네, 진짜. 예? 그래요, 저도 문제예요, 형. 뉴스나와, 우리. 그건 인정. 5분 기다려야 돼, 우리. 그건 인정. 뒤에 보내지. 기사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목숨 걸고 하겠어. 예. 근데 그럼 목숨 걸면 안 돼. 여기서 근데 방지턱 살수 좀 허리를 막대가지고 너무 아프거든. 막더 세게 가야지. 어차피 얘 허리 쓸데 없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맨날 쓰는데 이씨. 형아야. 왜요? 니 형은 왜 서울로 왔냐? 예? 오늘 왜 서울로 왔냐? 아 오늘 저기 이거 저 삼성동 뭐 치킨 먹고 왔어요. 삼성동 가야지. 치킨 치먹으로 서울까지 왔니? 아이고 저 그 전에 그 하시던 분 집 앞에서 사조 앞에서. 야 너무 잘생겼다 오노야. 어이 저 박사모한테 투표로 마실 줄 알았는데 안 때리대 닭 먹는데. 미쳤다 진짜. 아 닭 먹으면 왜? 박사모 앞에서 닭 먹으면 때리지. 때릴 줄 알았지. 근데 별거 없어서 뭐 별 재미 없었어요 방송. 응. 간다풀 포스로 존나 때릴 줄 알았습니다. 닭 먹으면 왜 때리지? 아 뭐라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아 진짜로? 근데 오늘은 시위하는 분들이 없었어. 아 백혜평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망 와서 드립니다. 어? 오늘 케이언이 어디서 잘 겁니까? 현이 호텔 잡아주십시오. 호텔 왜 잡아? 아 좋은데 잡시다 오늘. 저희 집에 가요. 아 천나 진짜. 천나 진짜 이씨. 암컷 바퀴벌레 한 세 마리 짝지를 수 있는데. 테라포마스가. 아 아예 가득해. 존나 나와 민세 어? 그냥. 바퀴벌레 존나 많으니까. 봉준이 형 새 집에서 자고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저 근데 매트리스 있어야 돼요. 존나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진짜. 허리 아파가지고. 아 거폭이 형 결혼식이 어딘데? 폭이 형 결혼식장이 감정도 그치야? 아 근데 거기 좀 가야죠. 그럼 감정도 가지 말자. 아니 아니 부산을 잘래요. 그럴래? 아니 현이 거폭이 몇 번 봤어요? 두 번. 은호는 니 많이 봤지? 아이 저도 안 친해요 근데. 나도 네 번 봤거든? 아니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가서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 갑자기. 아니 우리 튀기는 많이 내나? 예? 튀기는 많이 내나? 저 10장 할 건데요? 아 진짜? 예. 네. 아, 야킹이나 한번 때리죠. 그래 저러면 그 메시나 딱 하면 되겠네. 야 오늘 내일 이렇게 많이 오냐? 아 내일 이렇게 좀 올걸요. 어 진짜로? 네. 누구? 아니 거품이 친한 역캠 있나? 그 하성님이랑 아 그쵸 하성님 팡이 그거 다 있냐? 그때 그 멤버도 오지 않았나? 티버? 예능 뭐 했었잖아요. 우리 그거 했던 거 있잖아. 체육 야 운동회 했던 거. 네. 와 갑자기 딱 가기 싫은데?
양팡 티버 끝이라는데. 양팡 티버 끝이라고? 와, 사실상 좀 별로 갈 이유 없는 그런 느낌이네. 아, 향이 나와요? 탑 인정. 오. 아, 향이 너무 인정. 향이님 실버 오징어 이쁘다더만. 형 봤거든. 형 존나 친하거든. 이뻐요? 좋대 진짜. 진짜로? 어. 오줌 바로 지리는 거야. 바로 봤던 역캠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형이 봤던 역캠 중에? 실물. 탑3. 탑3? 네. 1, 2, 3 먹이지 말고 그냥 3명. 아윤이 존나 예쁘고. 어, 아윤이. 아, 얘기는 말하면 돼. 내 친구 방송 보고 있어. 가연아, 아윤이 왜 얘기 안 해? 가연아, 다 장난이야, 알지? 어. 아, 그럼 다 얘기할까? 아, 뭐, 이쁘다고. 향이 너도 존나 예쁘고. 그런 건 눈치 봐요, 상남자가. 화정님. 아. 아, 뭐, 버리고 말하지 말죠. 근데 화정이가 예쁘게 예쁘게. 아, 아깝다. K형님. 응? 근데 형님 왜 집 근처 집 주변에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씨발 무슨 포켓몬고 하러 돌아다닌 줄 알았나? 아니 나 집 밖에 안 돌아다녀. 한국인이 아니에요? 나 킹콩 카페 보고 뭐해요 집에는 맨날? 집에서 영화 보고 들어가고. 근데 저 형 진짜 그냥 그거다. 어 저기 그 고모님. 근데 내 어제 나갔다 왔다. 어디요? 어제 내 영호랑 커피 먹고. 오. 아. 정말 용호 형이 만나고 자랑하네 방송 중에. 그러니까. 아니 신과 광호와 만나. 아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네. 아까 전에 내 어제 방송 쉬고 네. 그 아까 전에 방송했는데 이 새끼 또 여자친구 생겼다 개지랄하는 거야. 돈 미리 준비하시는데. 뭐지 케이 형님 준비하십시오. 잠깐만 용호 형보다 형이 훨씬 형이시잖아요. 훨씬 맞지. 용호 형 완전 어리세요 형. 용호 형 내가 한 살 많다. 형이 94야? 형 93. 형 93이에요? 영호 형 94. 94라고요? 어. 영호 형이? 아, 영호 형 92. 그 다음 봉준이 92. 봉준이 형 91. 나는 89. 와, 아, 근데 존나. 지훈이 형 존나 어리네. 너나? 내, 어. 내랑 내 살처럼 어리지. 대가리 피도 안 마르셨네, 형. 니네 가면 뭐 피 불불 끓냐, 임마? 와, 기훈이 형 존나 어리구나. 형이 봐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는 영호 형, 나 딱 봤을 때 난 영호 형이 사갔다고 생각했는데. 와, 저는 요새 귀여워요. 진짜 그러면 와 아니 나는 은호가 진짜 너무 많이 많은 줄 알았잖아. 아 그거 저 새끼는 뭔가 말은 영감탱이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 있다니까. 아니 맞아요 말투 들으면 좀 어. 영감탱이 같다 많이. 와 와 멀미나. 케이 형이 89년생 형 내년에 서른이네요 케이 형은. 맞다. 와 케이 형 좀 케이 어 근데 뭐 남캠이 아니라 아빠방이네. 은호야 니가 23살이야? 어? 어? 나 아빠방이야. 에? 니 23살이냐? 이제 23살이죠. 어우 나이 부럽다 진짜. 네. 나도 어렸으면 좋겠다. 근데 기윤아 그거 아니야? 뭐요? 은호 원래 나이 감았었던 거? 알죠. 스무 살 때 24. 이 새끼 그래가지고 BJ들한테 뚝 감아줄 뻔했죠. 종덕이한테. 아 종덕이한테? 뻔했잖아. 네. 아 나이 좀 설리고 할 거예요. 근데 나이 좀 있으면 솔직히 별풍선 잘 트시잖아요. 맞아요. 인정? 남캠 할 때. 20살한테 누가 쏴. 나 고3이었어 20살도 아니었어. 처음 캐스. 어 진짜로?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네. 세 존나 반란 까졌네. 나 그거 커밍아웃 한 날이 그 우리 뭐야 최군 형.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장례식 때 전에 들켰었어요. 나 군대 얘기하다가. 아 그래요? 시청자가 몇 군번이냐 했다가 나 56군번이라 해서 들켰어요. 근데 지금 좀 이렇게 뭐 만담을 지금 34분이거든요? 한 45분까지 도착을 해야지. 45분까지 도착하면 되죠? 어 예. 그래 탈 수 있겠죠? 어 이거 나르는 기능 있나요? 어 이거 어떻게 왜 갈 수 있어요 기사님 근데? 목숨 걸 거 아니지 뭐 못 갈 거 같은데? 근데 목숨 거는 것 치고 너무 느린 거 같은데? 와 목숨 사네 숙주 지금 녹사평인데? 어? 녹사평이 뭔데? 기차표는 후드폰 있어요 있는데 네. 여기서 7분이면 가능해요. 어 그래요? 45분까지 도착할 수 있을걸? 와 그럼 기사님이 진짜 빨리 와주셨네. 한강 레미 안에서 여기까지 보자 보자. 아니 이거 뭐여야 돼? 우리 KTX 217열차 3호차 특실 2시 1시 1비거든? 1비 1시 2시다 내가 1비니까 내가 여기 앉을게요. 그래 KTX 217이니까 전나 1비라고 눈치주네. 야 근데 은호야 이런 베비 언제 나왔다냐? 아이 좀 한마디만 해줘요 형이. 누구 형? 알고 싶어요. 근데 형이 요새 진짜 공방 개 많이 뜬다. 진짜 탑이 달라고 진짜로. 나도 공방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 공방 들이 안 들어오지? 안 들어요. 좀 한번 들어오면 보물 터지지 계속 들어오고 어, 진짜. 아, 근데 형이 너무 기부스 잘했어. 오, 무엇이라고요? 허, 허, 누가요? 어, 감사합니다. 누구요? 누구세요? 와. 딸기찌님? 아, 딸기찌님. 어우, 내 팬인 줄 알고 걱정했잖아. 딸기찌님 누구시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K형 열혈 팬 누님. 어, 아, 감사합니다. 오기고지 보게. 예? 아, 그럼 저 K형 풍선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안 사주셔도 돼요, 진짜로. 예. 형 더 속보여 그러면. 아, 야, 뭐 하는 거야? 형 그런 거 아니다. 괜히 그러면 더 그렇잖아.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길래. 나는 키, 방송 안 할 때도 케이 안 찾아온다 진짜 맞죠 형님? 어 그래요? 응? 어? 예? 아니라고요? 맞지. 응? 속보이다. 아, 저 진짜 아닙니다 형님. 어, 예. 방송 중이야 지금. 아니 아까 나 저기. 왜 온오프에서 왔나? 찾았어. 어, 찾았어. 기훈아 계산이 나 하시는데 어, 나 방송 중이라니까? 아니 계산을 왜 저보고 하라고 하세요 형님들? 아, 기훈 형이랑 예. 방송 중. 어, 찾았었구나? 누군데? 누구냐? 누군데? 아니 아까 그 하율이 지갑 찾아간다고 전화 왔길래. 하율이야? 예. 네. 근데 왜 저장을 안 하냐? 하율이야? 이게 뭔데? 사람 저장 안 해. 내 번호도 형이야? 형은 아 형 번호는 있어요. 네. 형은 옛날에 저장해놨지. 아니 그건 이거 서울역 맞지? 뭐 갑자기 수사행위 이런 거 아니겠지?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 기사님 휴가 오프스인데요? 오 야. 오. 서울 맞네. 기사님 혹시 타시면서 막 앞차 따라가면서 한번 추격자 하신 적 있나요? 네? 추격자 같은 거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몇 번 있어. 아 진짜요? 그런 거는 좀 왜 하는 건가요? 불륜 뭐 그런 건가? 아 남편 차 타가달라. 버스도 좀 타가달라는 적도 있어요. 와 정말요? 몇 년 하셨어요? 답을 드릴게요 형님들. 예. 한 10년 했어요. 또 도봉산까지 쫓아간 적도 있어요. 와. 한 번은 놓친 적도 있고. 와. 놓치면 되게 난감하겠다 사람이. 아연이 누나 보고 계시면 한번 쫓아가 보세요. 야야야. 막힌 광경 보시고. 야 형은 막 바람 안 핀다. 예. 사랑을 속삭이는 듯. 한번 쫓아가 보세요. 저 믿고. 예? 답을 좀 채워가자 하시는데 딱 와 또 와 루린님이 아 또 아 정말 감사합니다. MF 사단 아 안 싸주셔도 되는데 진짜로 아 진짜 안 싸주셔도 되는데 갑자기 K형 팬이 쌌고 오노 팬이 쌌고 감사합니다 루리형님 네, 제 팬이 한번 싸주세요 했는데 네. 네. 와 기훈형 백풍대장님 보니까 오지드만 아 아니야 인마 형은 한번 자기가 믿는다 네 세배드만 세배 오늘 좀 배운 거 잘 봤잖아. 아예 좀 못 봤네요. 니도 240시간 한번 해라. 잘 터진다. 근데 이런 생각하면 240시간을 했었거든? 아, 내가 24시간을 방송하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아까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하는데 왜 이 사람도 못 봤지? 이런 생각 한번 보자. 와, 또 쐈다고 누가? 누군데? 와, 또 우리 팬이. 알겠지. 와. 와, 근데 형 240시간 난 형 한 100시간쯤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아, 에이크도 약속한 게 돼야지. 야, 와, 내 팬들 한 개씩 진짜 지린다. 오. 와, 클라스 오지네. 됐어요. 예. 아니, 형 더 대단한 게 있는데, 240시간인데 50명 앞방에. 50명까지 쳤다. 내부대야. 30명까지 쳤다. 와. 제가 천천히 가로 올라가도 되겠네. 아, 예. 어, 기사님 서울역인가요? 네. 어, 감사합니다. 기사님, 저 8,300 나왔는데, 더블 플러스 1,700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복 받으세요. 네. 덕분에 빠르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아, 다르네요 형님. 오래 잠을 끊어요 잠아. 왜요 왜요? 아, 형 오래 아파. 아니야 스스로 하세요 그런 거. 잠깐. 오케이 오 여유 있네. 커피 한 잔 싹 때리고 가면 되겠다. 뭐 내리 놔두고 내리고 없나? 이거 팁 팁. 응. 햄버거 하나 사면 돼. 예? 진짜 드실래요? 배고픈데? 아니 그 기차에서 먹읍시다. 나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기차에 요즘 막 그 먹을 거 요깃거리 있지 않나? 그 도시락 맛없다. 진짜 존나 어려운데. 어. 아니 씨발 10분 남았는데 무슨 맛있는 걸 찾아요? 네. 대충 주워먹고 나는 쓰레기 쳐먹겠다. 야 여기 맞나? 여기 아니다. 아 그러네.
아, 나 씨발 계단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형 왔어? 아닌가? 아, 아니네. 요수 에스컬레이터 타면 되는데, 저 에스컬레이터 있네. 등긴 돌아서 가서 돌아서 한 두 개 먹읍시다, 가면. 아니, 40분이에요. 뛰어라고? 시간 없다니까, 40분이라니까. 아, 뛰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뛰어야 되나? 아, 형도 여유 없네. 아, 나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뛰는데, 진짜. 어? 뛰어라고요? 야, 야, 뭐 이순식이 총총 걸어가노. 머리 어디 잘랐는데? 머리요? 어. 머리 서면은 얼마나 잘랐냐? 이거 2만원 성냥 거다, 성냥. 내가 아래 탁 지금 물나겠네. 야, 기훈아, 나 배고파. 저 빌프가 못 먹여도 되냐? 그럼 뭐 사 먹고 싶은데요? 아니, 기차에서 사 먹자고, 기차에서. 아, 기차에 뭐 먹다니까. 도시락 많을까. 그 뭐 씹 어쩌라고, 요 나한테. 형, 그냥.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엄마. 빨리 늦었어요, 우리. 아니, 안 늦었다. 50분에 딱 출발한다니까요? 그래, 알고 있지. 와, 아, 그래, 아픈데? 어? 햄버거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롯데리아 있다, 가자. 또래예요? 아, 저 롯데리아 없네. 와, 너무 KTX에서 BJ 아스팔트 한번 뒹구겠네. 와, 저 메르시들 총총총총 뛰어가네. 아, 진짜 끝이 안 나? 빨리 티켓팅 해야 돼, 티켓팅. 티켓이 필요 없다, 모바일 그거랑 가지고. 아, 그냥 바로 타면 돼요. 아, 그거 타면 돼요? 어, 그럼 안 늦겠네. 와, 저 새끼 버릴래, 그냥? 예? 저 새끼? 저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싸대기 그냥 15도로 그냥. 아, 무슨 씨발. 귀찮으니까 지금 8분 남으면 햄버거를 처먹는다고 지랄하냐? 버리라고요? 아, 근데. 아, 저 근데 저는 맹세했어요. K형 포항이 집 보는 순간, 다, 절대 이 사람 버리지 않기로. 끝까지 가서 갑니다. 인정합니다. 아, 끝까지 가서 갑니다. 진짜로. 나도 그거 보고 남자인데 조금 사귀고 싶더라. 아, 진짜. 어, 끝까지 가서 갑니다. 예. 버리지 않습니다. 예. 같이 간다는 말인데. 아, 근데 이 형 진짜, 진짜 아까 좀 훅 떨어진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여러분들,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있어요. 근데 롯데리아로 들어간다? 햄버거 먹으러? 와, 와 미쳤네. 장난감 머리 깨야 돼. 나 롯데리아 안 먹은 지 진짜 존나 오래됐거든? 아, 누가 롯데리아가? 시림프 버거 같은 거 처먹겠네. 같은 생선. 아니, 어딨어? 잠시만요. 와, 저거 봐봐. 롯데리아에서 저 타고 뭣도 모르고 그냥 V하고 있는 거 봐봐요. 얼굴이 침 뱉고 싶네. 어우. 아니, 얼마나 걸린대요? 네. 몇 분 걸린대요? 아니, 50분 차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와, 진짜 근데 확실히, 야, 은혜, 네 집은 좀 부유했냐, 어릴 때? 그냥 뭐 쏙쏘했어, 저는. 근데 진짜 뭔가, 공수죠? 어릴 때 부자인 사람들이. 뭔가 몸에 여유가 되게 있다니까. 아, 맞아요. 내가 같은 보면 항상 리본제. 어, 내한테 가난뱅이 새끼 이러면 나 씨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데 부사들은 존나 느긋해요. 안 뛴다는 말이야. 진짜. 어? 가라고요? 오늘 멀미 난다 이죠? 어, 너 멀미 난다. 어, 멀미 난다. 아니 몇 개 시켰는데? 햄버거? 네. 다섯 개. 저 아니 네, 이제 나온다니까. 아니 지금 44분이거든요. 이제 나온다니까 진짜. 아 저기 50분 차라 그러는데 빨리 좀 주시면 돼. 아 바로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유나, 어? 6분 남았는데. 네. 아니, 부산 가기 전에 뒤지고 싶어요? 예? 네? 아니, 환불로 안 되잖아, 놓치면. 아주 27킬 적어라고, 27. 오케이. 잠깐만, 뭔데? 뭐라고? 근데 우리 몇 번 그건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217. 217. 어, 저거, 8번 트랙. 8번 트랙. 어. 아니, 6번이 안 가도 된다니까. 존나 기차 원데이 트랙이 가네. 아, 근데 차 타고 갈걸.
아, 그거 안 돼, 그거. 예? 그거. 야, 은혜, 니 면허 있지? 저 지금 운전하잖아요. 와, 근데, 야, 은혜야. 니 존나 패고 싶더라, 진짜. 니 운전할 때. 니 형이 말 이런 거 이상했었잖아? 한 세 방 처맞았을걸, 진짜로. 나 사이드 미러 적고 갔다가 동대형 먹었잖아. 뭐라고 사이드 미러를? 득하고 갔다고? 아, 씨. 이마냥 적고 갔다가 존나 욕 먹었어, 진짜. 이 새끼 죽으면 질 줄 알고요? 네. 8번. 난 뒤에 안 본단 마인드거든. 어, 근데 이렇게 같이 설명하니까 귀엽다. 네. 아, 여기네, 여기네. 이거 18. 예. 여기 왔나? 형 계단으로 가자. 어, 너 아이스크림 탈게. 커피. 먼저 가지 마. 진짜 몇 분이지? 와, 싸가지 존나 없네, 진짜. 먼저 가지 마라. 3호차 EC1C1B 1C1B 아 1B1C1C 아 담배로 못 보네. 아 뭘 나고 해요. 막말로 저는 막 출발한다. 기차 주먹으로 존나 칠 거예요 진짜. 에이. 뭐야 씨발 두개 중에 뭔데 이건가? 뭐지? 뭐예요? 기차 진짜 이거 이건가? 이거 217열차인가요? 턱실 갈락하는데. 저로 가서 나와요? 아유, 쪽팔려, 진짜. 왜, 왜, 뭐. 아니, 턱실이야, 병신아. 왜 다섯 보면 되지, 씨. 턱실 가야 되는데? 와, 옆에 개인 미녀 사 있으면 레전드 있죠? 세 명, 세 명, 씨. 헌팅 할래? 예? 헌팅 할래? 헌팅이죠. 막 기차는 맨날 옆에 여자 예쁜 애들 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맨날 그냥 아재한테 막 타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시간 늘어나. 3분 남았네. 이랜드 다치면 레전드. 어? 이랜드 다치면 레전드. 다치면 진짜 어디냐? 6호. 6호. 어 택시 여기 있다. 어 택시. 5호차 택시. 저거 몇몇이 5호차 아닌데? 3호차인데? 3호차? 그럼 저로 쭉 가요. 2분 남았어요.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가 끝이죠? 예. 예. 아직 2분 남았어요. 그래서... 비율이 좋다. 진짜. 얼굴 진짜. 아니 비행기 그 상을 보고 스튜디스라고 하잖아요. 기차는 뭐라고 합니다. 아 이거 탐내 이거 탐내네. 이것도 안 된다. 오케이. 내가 그걸 알면 니랑 같이 이렇게 다니겠네. 승무원? 아니 사람 없으면 좋은데. 오케이. 아 재밌어. 쪼르륵 탄다네. 1시 아닌데? 잠깐만. 1C, 1B, 1C, 2C 타야 되거든? 하면 이거 타야 되네. 근데 자리가 이렇게밖에 없어. 예? 자리가 이렇게밖에 없어. 아니, 왜 자리, 아니, 왜? 자리 잡으면 꼬아요? 아, 꼼 내리시던지요. 네. 1B 어느 거 저더라고요. 아, 1B야. 1B 여기거든, 통로 측. 근데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 택시인데 떠들면. 세 명 앉았다가. 네. 좀 이따 자리 바꿔.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이 사람 늦으신 거 하지 않나? 어? 아니다. 어찌됐든 우리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가다 보면 어차피 중간에 말해요. 어, 제 자리인데요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1이 많은 거지. 아니 방송 꺼까? 예? 어? 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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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라. 왜냐면 내 어제 방송을 지랄하고 기훈아 니가 일로 가라. 아, 주말했다. 저 일로 가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비켜주면 된다고요? 처벌 같은 거 하면 되겠지? 어, 아, 이거, 아, 요, 뭐, 아가씨 오면, 그, 말할게요. 바꿔달라고. 아니, 뭔 아가씨야. 1C랑, 1A랑 바꿔달라고 말하면 되지. 방 좀 가야겠다. UK3, 부산 간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봉준이 해버릴게요. 저기 승모님, 여기 저희가 1C, 1B, 1C거든요. 네. 근데 1A랑 차를 못 바꿔놔요. 1A가 거기는 발권대 있으신데요? 넓산이. 아, 용산 열차. 하면 1A님 올 때까지 여기 타도 좀 되나요? 가고 2C로 갈게요. 괜찮으신데, 저 발권 없어요. 네네. 다르세, 다죠. 됐습니다. 네. 됐나요? 근데 햄버거 먹읍시다. 이거 버섯이요 카페로 해야겠다. 아, 진짜 좀, 양아치씨 좀 환영합시다, 진짜. 뭐가 뭐야? 양배추가 빵 날라가는데. 왜 형님? 왜 롯데리아 맥도날드인데 왜 롯데리아 갔어요? 맥도날드 사람이 항상 많다. 그럼 KTX하고 오빠가 많이 가서 음료수 없나 보니까 한번 기나다 오빠가 하네. 아니 먹어 뭐 샀는데요? 제일 빨리 되는 거 불고기도. 와 존나 맛없는 거 진짜. 와, 특수 진짜 넓네. 갈색 비즈 이쪽 특수탈. 와 개고마 진짜. 일간소 이거 가고 못해. 어 진짜요? 아니 아, 좁아져. 좁아져. 와 대박이네. 해보고 잠깐만 나 가방 가방 위 올렸잖아. 어 아이가? 어 맞다 맞다. 어, 나 건방져, 혹시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 감튀는요? 감튀 없다. 아까 무슨 햄버거 받았어요? 와.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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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응? 좀만 싸물고 먹으면 안 돼요? 아이, 아, 어, 네 개가 맞네. 김숙진 성화표가 씹어서 이게. 허리 아파도 마땅 뜨면 이겨요, 제가. 오늘은. 오, 네? 그건 진짜 그렇게 씹어. 그 진짜 완전 아킬레스거든요. 편히 대할게요. 그래. 야 진짜 뭐 지금 재밌어. 그게 난 겜제스네. 아니 형은 왜 너 왜 옆에요? 형도 겜제스야 인마. 아니 형은 살 빠졌을 때 자신감 있더라 보니까 다들. 니가 잘 찌면 될 거야? 근데 진짜? 아 그럼 극단적이에요. 형은 진짜 극단적이야. 야 너는 몇 킬로냐? 60, 60. 살 좀 쪘어. 아 이제 그냥 40kg 차이네. 너희 두 명이랑 영호성님이랑 방송 같이 하면 안 되냐? 내가 안 그래 할라 했다가 호성님이 근데 시간 안 돼서 그때 형한테 안 물어봤어. 아니죠? 응. 야, 그런 거 주신 데 있었어? 응. 내 영호성님한테 세 번 연락해서 세 아 두 번에서 다 가했어. 맞죠? 이국 거당에서. 영호 형님한테. 근데 선약이 있으셔서. 얘 이제 연락 안 하려고. 아 근데 저 입만길 종합 보거든요. 솔직히 세 명에서 이간질 너무 해요. 맞아. 근데 내 방 사람들은 거의 입만길 안 하거든 진짜로. 맞아. 이제 뭐 나는 저는 이제 팬덤이 없잖아요. 이제 누구 밑에 집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간질 존나 많으니까 이간질 좀 하지 마라. 그럴 때 세 명이서 친한 모습 보여주면 이간질 안 하지. 어떻게 보여줘요 친한 모습? 저는 은호랑은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보연님은 한 번 뵈가지고 본 적이 있나요? 아, 네? 아, 뵀어요? 언제? 나 옛날에 연보동님 실제로 보면 잘생겼대요. 아니 나는 봉준이 형 시다발이 한다고. 아니 지금 나한테 무슨 삼각대를 쳐가지고 오라는 거야. 인천에 있는데 서울로. 그래서 지금 삼각대 쳐가지고 저 스타 자기 그 대회할 때 갔다가 가니까 저 때? 그때 한번 봤어요 연보연님. 와 인천에 있는데 서울로 가지고 오래요? 응 갔잖아. 인천 사람 아니야 근데 한번 봤는데요.
이사하신데 만났나? 아, 내 얘기를 나눌 줄이 많이 없어. 연보수 형 착각 하던데? 맛있다. 보다 맛있는데, 한번 해볼까? 봉준이 오늘 뭐 바쁘지 않나? 봉준이 형 만날지 모르겠는데. 아니 부산 가서 말 겁니다, 걔 형님. 큰일 나 빨리. 아, 진짜? 와, 존나 좋다. 인정. 인정? 이 갈래? 진짜 가져. 아 근데 씨. 야 너 그럼 존나 좋아해. 방송 캐릭터 때 말하냐고요. 가연이 보고 있는데. 아 씨. 안 갑니다. 가연 블랙이라. 안 가면 돼 있네. 일찍 오늘 잔다. 클럽까지 존나 오래 됐다. 근데 형이랑 한 게 맞나 보다. 어 진짜? 어. 그때 언제였지 그게? 작년. 가자. 그때가 마지막이었다.